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4세대 소렌토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죠. 신형 소렌토의 영상은 25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은 첫날에 계약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첫날 사전 계약 판매량이 무려 1만 8천대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전 계약 판매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쟁 차량인 산타페가 첫날에 한 9천대 정도 판매가 됐었죠.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인기는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가격도 한층 높아졌죠. 하지만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차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흑역사도 기록될 사건이 발생됐죠. 어제 급하게 짧은 영상으로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역대급 판매량과 함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렌토 연비는 15.3km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8km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6 엔진에서 15.3km 당이겠죠. 정확하게 0.5km가 모자란 수치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비를 조금 높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하체 부결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된 소재 등으로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방식의 재인증이 현재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체에는 크로스멤버, 로어암, 워퍼암 등의 이런 부분들을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원가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겠죠. 결론적으로 빠른 시점에 하이브리드 재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사전 계약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만큼의 보상이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도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기아차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점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프로세서 자체에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자동차 소식을 전달하는 유튜버로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인증 문제는 지연의 지연을 거듭했던 제네시스 GV80에서도 비슷하게 인증이 안 되는 인증이 늦춰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었죠.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소렌토의 높아진 가격 때문에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소렌토를 구입해야 될지 문의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비교해보고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사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제가 비교해야 할 부분들을 기분 좋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26분 영상에서는 소렌토와 펠리세이드의 선택 포인트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해볼 부분은 가격이죠. 가격이 겹치지 않는다면 사실 비교를 하지 않았을 텐데 가격이 겹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것이겠죠. 사전 계약 중인 소렌토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네처 총 3가지 트림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프레스티지가 3,520만원, 노블레스가 3,800만원, 그리고 시그니처가 4,070만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조금 추가하면 4,000만원이 쉽게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대형 SUV를 대표하는 펠리세이드의 경우 3,540만원부터 4,490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소렌토와 비슷한 가격인 3,5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형 SUV를 구입하느니 차라리 대형 SUV를 구입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가격은 유사 조건에서 비교해야겠죠. 두 차량 모두 디젤 2.2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젤 2.2 기반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렌토는 기본 트림에 가까운 프레스티지로 비교를 했고요. 펠리세이드는 비슷한 등급이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두 개의 트림만 제공하는데 이 중에서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쁨보다는 그냥 가볍게만 참고해보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견적은 소렌토 디젤 2.2 트림입니다. 7인승의 자율주행 기능인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과 무선 충전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 스마트 커넥트죠. 이러한 기능들을 선택한 가격은 3,735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펠리세이드 디젤 2.2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7인승의 자율주행 기술인 스마트 센스, 내비게이션과 무선 충전 등 비슷한 사양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컨베니언스로 선택한 가격은 3,995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4,255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 제공되는 편의사항과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아닌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 기본 트림에서 2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체크해보면 편의사항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4.2인치 칼라 LCD와 3.5인치 흑백 LCD 펠리세이드죠. 그리고 6인승의 경우 2열의 통풍 시트 등을 제공하냐 안하냐, 그리고 버튼식과 다이얼식 변속기, 그리고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를 더 주고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최신 차량인 중형 SUV 소렌토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건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차이점과 세부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의 전장은 4110mm고요. 5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축구, 즉 휠베이스는 2815mm고요.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차 중량은 1755kg입니다. 펠리세이드의 전장은 4980mm고요. 5m가 정말 조금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 축구죠. 2900mm입니다.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차 중량은 1880kg입니다. 비교를 표로 해봤는데요. 전장과 전폭, 전고, 그리고 축구 모두 큰 차이로 펠리세이드가 훨씬 큰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 차이라면 200만원 이상의 무게 차이를 보더라도요,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외부의 스펙을 체크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내 공간이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SUV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량 간 실내 공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대리점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방문하면 소비자가 정말 중요시하는 실내 공간을 단순하게 감으로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이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를 제공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도 감이 아닌 수치자료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소비자가 집 다음으로 가장 큰 돈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찾는데 감으로 이 부분을 안내를 받다니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정확한 수치자료를 제조사는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UV 차량에서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집중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레그룸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전고는 기본적으로 SUV 차량이면 더 높죠. 세단처럼 헤드룸이 부족한 경우는 쿠페형 SUV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드룸은 머리 위의 공간이죠. 소렌토 1열 레그룸을 살펴보면요, 1132mm고요. 2열 레그룸은 1060mm입니다. 3열 레그룸은 750mm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큰 SUV인 펠리세이드는 얼마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까요? 세부적인 수치자료는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오너분까지도요. 헤드룸과 레그룸을 현미경으로 집중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또한 중형 SUV와 대형 SUV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궁금하시죠?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차량의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니 예상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1열과 2열, 3열, 레그룸 공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전장이 펠리세이드가 무려 170mm가 더 길었죠. 17cm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실내 공간을 가능하는 축구도 85mm가 더 길었습니다.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도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열 레그룸 공간은 예상외로 소렌토가 펠리세이드보다 무려 80mm가 더 여유롭습니다. 수치상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열 레그룸 공간은 1000mm만 확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열 레그룸 공간은 팰리세이드가 17mm가 더 넓은데요. 전폭과 전고가 팰리세이드 쪽이 훨씬 넓죠. 따라서 체감상이라면 소렌토보다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넓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인 이상의 가족이나 때로는 부모님을 가끔이라도 모셔야 된다면 3열 공간은 무척 중요한 기준입니다. 3열 레그룸은 팰리세이드가 46mm가 더 여유로운데 비좁은 3열에서 이 정도 공간은 정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자료를 비교해봤는데 예상보다 소렌토가 팰리세이드 대비 작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대차가 새로운 차량을 출시할 때 영업자료로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만약에 레그룸 공간만 서로 합쳐보면요. 소렌토가 1열 1132, 2열 1060, 그리고 3열 752mm로요. 2944mm가 나오게 되고요. 팰리세이드는 1052, 1077, 798로 2927mm의 레그룸 공간끼리 합산된 결과입니다. 이 공간을 본다면 팰리세이드나 소렌토의 레그룸 합이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잘못된 자료일까요? 여기에는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작은 어떤 광고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차량마다 시트의 크기가 다릅니다. 비록 레그룸은 비슷한 크기일 수도 있지만 시트의 크기에 있어서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형 SUV보다는 대형 SUV가 훨씬 편하죠. 또한 뭐 소형 SUV보다는 중형이 더 편하겠죠. 훨씬 안락하고 편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시트의 크기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차량인 그랜조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 G80 또는 G90 이런 차량들을 타게 되면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실내 공간을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보았는데요. 결론을 내리면 팰리세이드가 소렌토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레그룸 자체만 본다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고와 그리고 전폭이 넓기 때문에 훨씬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죠. 소렌토와 완전히 동일한 중형급 SUV입니다. 아마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해드린다면 정확하게 두 차량 간에는 비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후의 영상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과 운전자 공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신형 소렌토의 경우 일체형으로 연결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수평으로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후측면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죠. 이 기능에 익숙해지면 사이드 미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계기판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최신 차량다운 날씨 테마 기능도 제공되죠. 처음 이 기능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팰리세이드의 경우 수평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군더기가 하나도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형의 경우 좀 원가를 낮추는 이런 의미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하지 않고 있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급형 버전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내년이나 늦어도 한 후년 정도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는 아마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은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전자식 변속기를 제공하죠. 하지만 소렌토는 다이얼 타입의 변속기를 제공합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버튼식 타입이 제공됩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단순한 선호도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다이얼 방식이 훨씬 편리합니다. 편리함도 중요하겠지만 직관적이고 오작동도 줄이기 때문에 버튼식 방식보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팰리세이드만 제공할 수 있는 천장형 송풍구는 대형 SUV나 미니밴에서 제공되는 한마디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과 실내 공간의 핵심인 거주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특징이 좀 다르죠. 연비와 공차 중량 그리고 플랫폼 비교를 통해서 소렌토와 팰리세이드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면 사실 차이점이 많은 차량인데요. 아마 다음 영상까지 보신다면 두 차량 간의 선택은 어느 정도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